육아를 하면서 뭘 병행한다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사람이니까. 혼자 만약에 계신 남편분이 일하신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 시간대 하는 학습의 그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결과는 뭐 당연히 보나 마나 고. 그 다음에 전공자도 아닌데 그걸 핸들링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네. 독학이니까. 네. 근본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을 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수월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야근도 되게 많고 또 일도 많고 또 민원인에 막 시달리고 그런 자리라서 1번이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뭘 하는지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제일 큰 게 한 70%가 민원 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왜 횡단보도가 없냐. 이번에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달라 라는 민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 쉽지. 우리는 그거를 경찰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페인트 다 지우고 페인트 바르는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말라서 그거 설치하고 방수를 하고 준공 처리해주고 돈 지급하고 그거 다 혼자 다 해야 돼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끝이지만 그거 처리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리거든요. 그 일만. 근데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신호등이 뭐 잘못된 것 같다 뭐 비보호 처리를 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차로가 없는데 뚫어달라 뭐 이런 별 민원이 다 있어요. 불법 주차 걷어달라 뭐. 그게 걷어지나요? 그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민원도 많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정치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심지어 시장님도 되게 자주 만나요. 시설 공무원이 시장님 직접 전화를 해요.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들어와.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런. 엄청 말 그대로 전문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통시설직 하시면 아마 그 일하면서 애돌 보는 거 못해요. 네. 뭐 공무원 중에서도 바쁜 직렬에 속해요. 1번이고요. 뒤에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무튼 네. 그 정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곳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단속 임기 당연히 경력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저 옛날에 19 공무원들이 하던 그러니까 기능직들이 현장 단속,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거 공무원들이 하던 거 9급 인력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경력이 되긴 돼요. 근데 이 전문직 하려는 분이 이거를 했다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교통공학 전공자인데 버스기사 경력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이게. 교통 들어간다고 다 같은 교통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뭐 엔지니어링 뭐 설계사나 뭐 이런 쪽에서 할 수는 있어요. 공사공단 시험도 많이 보죠. 그 공사공단 시험 보는 경우는 진짜 특출난 경우 전공 안 보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외에는 쉽지 않죠. 나는 전공자들도 힘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저 9시 나왔거든요. 나이가 하나 빨라요. 빠른 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재수도 안 하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23살이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25살이에요. 25살에 대학도 다 졸업하고 되게 어리잖아요. 남자친구는 진짜.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쯤 놀다가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이렇게 넣는데 막 국민은행 막 이런 데 넣었어요. 교통공학 전공인데 에버랜드 막 이런 거 넣다가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메일을 회신을 준 거예요. 원래 지원 메일에 회신 안 하잖아요. 회신을 했더라고요. 뭐 읽어봤더니 ROTC 선배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기인데 32기인가 그래요. 8살 많은 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쪽 분야에 자격증도 없고 이쪽 분야 근무한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원을 했냐. 여기는 자격증도 있고 근무 경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메이저인 사람들도 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무모한 일인데 왜 여기다가 지원을 했냐. 될 리가 없다 너는. 네가 뭔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하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읽고서 저는 원래 혼자 술을 안 먹는데 혼자 술을 먹었어요 그날. 먹으면서 아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약간 하룻강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전혀 내가 세상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밤에 깨달은 게 아, 내가 전공을 살려서 살아야겠다 생각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통기사도 그때 땄어요. 제대하고 나서 따고 알바도 교통 쪽 회사에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면서 그래서 기사를 땄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입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거예요. 아, 전공자여야 사는구나. 특히 공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목적이 그거라면 이건 안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려는 목적들도 가지셔야 돼요. 왜 이걸 하는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자 하면 관광과 나오셨잖아요. 혹시 그거를 하실 생각 없어요? 프리랜서? 여행사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계셨어요? 와, 오래되셨네. 그냥 하나 차리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사업자 내에서 제가 직접 하잖아요. 직접 차려서 직접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마케팅. 손님 끌어오는 모객도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안내도 직접 혼자 다 할 수 있고 혹은 아는 사람을 써서 가이드를 붙일 수도 있고 그죠? 다 인맥이 있으실 테니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 짜는 거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하셔가지고 직접 자기 일을 직접 하세요. 어렵죠, 무섭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자기 시간이 생겨요. 사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사장님 되게 한가해 보일 거야 아마.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육아를 해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애 키워보고 다 했지만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 두 살 때까지 제가 첫째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때 박사학위 논문 쓸 때여가지고 별 보고 들어가고 발 보고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 첫째한테 좀 미안한데 아마 대부분 직장인들이 다 미안할 거야 아마. 애들 거의 못 보니까. 근데 독립을 해서 내 일을 하면서 둘째를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은 나 같은 포지션을 가지는 게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애를 키우면서 들어요. 그 생각이. 좀 있으면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할 테니까 어린이집 다니 보내면서 본인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시간 스케줄 조절하면서 애기 데려다 주고 나가서 일하고 끝날 때쯤 맞춰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차리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사무실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행사 같은 경우 외국인들 상대로 국내에서 하시는 거 하셔도 되고 국내 사람들 국내에서 하시는 거 하셔도 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메이저니까.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손님도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벌써. 네. 그렇게 해서 사장님 일을 대신해주다가 내 일을 내가 대신할 뿐이에요. 일은 똑같지. 근데 주체가 다를 뿐인데 중요한 건 수입이 엄청 커요. 한 건만 해도 몇십만 원이니까. 단체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한 달치 끝이잖아요. 한 건만 끝이잖아요. 사장님한테 주고 나도 월급 받으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언젠가 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할 거 빨리 하세요. 이게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레드오션인 건 있어요. 그 와중에 틈새를 잘 찾으셔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강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잘 살릴 방법을 생각해서 여행사랑 같이 딱 대칭을 시켜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되시면 뭐 돈도 잘 버시고 시간도 되게 많고 이게 되게 이상해요. 약간 돈이 되게 잘 벌리는데 시간은 훨씬 많아요. 이제 마케팅 같은 거는 요즘은 다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걸로 그냥 인터넷으로 뿌리고 나는 따로 마케팅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전화 오니까 전화 같은 거 번호 잘 해놓으시고 댓글 같은 거 바로바로 응대해 주시면 되니까. 저도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테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갑자기 웬 물리 평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물리가 내 인생에 물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걸 헬레봐요. 더 중요한 얘기는 전공은 물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시험 문제들만 이렇게 보면 마치 되게 쉬워 보이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딱 20문제 나오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경쟁이 탁 밀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라도 틀리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들에서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맞추느냐. 한계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매너리즘이라죠.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 이걸 이게 만약에 돼서 이거 일을 한 5년쯤 하고 나시면 그런 생각이 딱 올 거거든요.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렵죠. 이미 너무 먼 길을 왔달까. 지금도 마찬가지일지고요. 그쪽 이쪽 여행사 일 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탈출구로 지금 정하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회원님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해오셨는데 전공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을 텐데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싫고 그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입장하고 똑같아요. 저도 교통과 그렇게 뭐 즐겨서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수학 되게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박사까지 했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다시 하라는 말씀,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고 말지. 회원님이 결국 승리하려면 하시던 걸 하셔야 돼요. 벗어나고 싶죠. 근데 왜 벗어나고 싶냐면 일하는 만큼 보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되게 적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을 했는데 한 타임 뛰었는데 하루 갔다 왔는데 100만 원이 탁 떨어져. 그러면 할 만하거든요. 이거 남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걸 몰라서, 노하우를 몰라서. 근데 그걸 배우려면 하루 이틀에 되질 않으니까. 보면은 뭐 툴 어떻게 짜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어디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 어디가 코스다 이런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줘도 그땐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적용을 못 시켜. 이게 비전공자의 특징이에요. 저한테 막 얘기해주잖아요? 내가 루트 짜면 짤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이상 못해요. 이걸 왜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를 모른다. 그냥 해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시니까. 이런 연령대에 이런 명수고 이런 정도 사람들이면 뭘 좋아하고 어떻게 짜주는 게 좋겠다 이게 머릿속에 쫙 그려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전혀 없고 거기서 벌써 경쟁력이 다르죠. 같은 상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걸 대할 때 아 이거 벌써 전문가가 만든 거랑 허접이가 만든 거랑은 딱 읽어보면 바로 알거든요. 갈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자를 내셔서 여행사를 하세요. 남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이에요. 여행사를 다니시면서 플랜을 딱 짜세요. 내가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독립을 하겠다 딱 짜셔가지고 뭐 1년 반 정도 딱 진행한 차원으로 루트 같은 거 뭐 서울 경기 지역 어디 뭐 이렇게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다 만들고 똑같이 다 만들어요. 실제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넘어가요. 사직서를 딱 쓰고 이제 너무 올인하고 이렇게 돼. 애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가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 다니면서 독립하기 전에 이걸 겹치는 기간이 있었어요. 1년 정도 있었는데 진짜 힘들어 그때가. 진짜 힘들어. 거의 하루에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그때 쓴 책이 교통기사예요. 이 책이 내 인생 변화시킬 거다. 이걸로 인생 변한다. 진짜 거의 목숨 걸고 썼어요. 썼고 그 책 나왔고 그 책이 인생을 변화시켰고 결국 그래서 직장 그만뒀고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간이 교통기사예요. 그걸 근간으로 지금 책이 30권도 넘는데 교통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인고의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그 얘기 나오고 그러면 와이프가 진짜 독하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당신 죽어 그러거든요. 잠 2시에 잤는데 4시에 책상에 앉아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거든요 잘. 그리고 그 새로 뭘 하기로 마음먹으면 잠이 더 안 와요. 미래의 확신은 있어요. 이거 하면 인생 바뀐다. 지긋지긋한 거 다 털어낼 수 있다. 그게 딱 있어요. 발상을 전환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내일로 만들면 수입도 훨씬 좋아지고 내 시간도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그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내가 누구보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뒤집어서 달에 만약에 이 일이 달에 10,000원을 벌어줘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할 사람이 어딨어. 그게 더 이상하지. 30일 출근인데 열흘 출근해요. 10,000원 준대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음 달에는 5일 출근하고 10,000원 준대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체 대상으로 다섯 번 하면 200만원씩 해서 딱 찍으면 10,000원 딱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뭐 국내 여행에 단체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을 딱 좁혀서 딱 예, 하시면 안 될 게 없는데 그냥 사람들 여행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유여행 많이 막 활성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가 좀 데려가줬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은 다 바빠서 이제 못하니까 어르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하고 그러면 단체 같은 것들 있죠. 부녀회 버스 한 차 싣고 가면 뭐 한 건만 하면 한 달치 꼬꾸도 남을걸요. 그런 식으로 제가 단순히 비전공자인 제가 생각해도 마케팅을 뿌려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가격 경쟁률 좀 낮춰가지고 여행사들에 하나나 이런 데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좀 3분의 2 가격으로 딱 쳐주고 경력이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신뢰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 진짜 좋은 일인데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그 시스템에서 빠지셔야지. 직원을 써서 걔를 보내고 걔를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보고만 받는 거예요. 사장님 저 출근했습니다. 어, 그래. 오늘은 뭐 무슨 일 있지? 예, 그 사람 잘 데려다니고 수시로 전화해. 전화하고 나는 애기 돌보고 있고 전화 받고 그런 애들이 한 3명만 데리고 있으면 회원님은 뭐 궁극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데? 한 달에 걔들한테도 월 3,400씩 주고 나 10,000원 가져가는 거 어려워. 한 달에 한 번도 출근 안 하고 10,000원 통장에 딱딱 찍힐 거예요. 제가 사실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없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포뮬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이제 그 논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이, 학자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 39세에 논문을 쓰고 그 뒤로는 그때 썼던 논문보다 못한 논문들만 쓰더라. 그리고 밀도도 훨씬 더 낮아지고 그래서 39세 넘으면 학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이 정도까지 급이 떨어진다. 딱 39세에 딱 정점을 찍으실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뭐 달에 1억 버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경찰은 경력 경쟁 채용이라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유리해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비전공자 아니 경력 없이 지원도 물론 가능하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 네, 합격된다는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4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비경력자 있었고 생으로 아예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도 2명 정도 있었고 다 우리 출신이었어요. 세미나 출신이었어요.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서 내년까지 있다가 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교통전공자를 경찰에서 왜 뽑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이유가 교통위반평가 같은 걸 하고 그러면 경찰이 협조를 가서 이제 판단을 해주고 아, 이거는 신호등의 위치가 잘못됐다. 혹은 뭐 이거는 지금 보호소 자체에 뭐 지체도가 잘못 계산된 것 같다. 혹은 횡단보도를 여기 설치하면 안 된다. 지체에 맞지 않는다. 이거를 경찰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교평 심의를 딱 올라오면 심의위원회 보면은 경찰, 도로교통공단, 교수님, 공무원, 공사공단들 쭉 앉아있거든요. 교수님들도 앉아있고.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려고 지금 뽑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현장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순경이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그 역할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순경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본청으로 이제 들어가요.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보고서 검토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경찰로서 해야 될 일 제안하고 무인자동차 도입됐을 때 법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뭐 경찰 입장에서 뭘 할 거냐 사고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그냥 분석팀으로 갈 수도 있고 사고 조사팀에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서 뽑는 거지 경찰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왜 얘기하냐면 25세 여자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판단해보세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만약에 한다는 가정하에 이 경찰은 전국순 안보직을 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 애가 있으면 더 힘들어 그게. 그럼 휴직해야 될지도 몰라요. 돌아오면 내 책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물론 공무원이니까 자르진 않겠지.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막상 닥치면 쉽지 않아요. 그런 일 많이 봤거든. 진짜 많이 봤어. 특히나 이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게 심해. 10년간 전보제한이거든. 1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돼. 물론 마트레이드는 가능해요. 오히려 10년이 난 좋은 것 같아. 결혼해서 애 낳아도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건 좋은 거.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을 무조건 쌓으시는 게 답이에요. 경력 경쟁 체험이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필기시험이니까 비경력자들이 불리할 수 있는 게 서류에서 그냥 떨굴 수도 있어요. 아예 경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걸러낼 방법이 없어. 경력이 없으면 아예 안 받아줄지도 몰라. 지금이야 직무구속서를 어떻게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경력 증명서라는 게 첨부가 안 되면 그냥 바로 탈락할 수도 있어. 명분이 딱 있는 거거든. 경력이 없는데 없어서 안 뽑았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경찰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감정사하고 경력은 쌓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경찰만 합니까? 공기업 어디 가고 싶은데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봐요. 그게 먼저야. 알겠지만 도대체 내가 1년 동안 뭐 했나 싶어. 그게 휴학이에요. 늘 절대 휴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사는 땄고. 그래도 그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잘하셨고 이왕이면 돈 많이 주는 데 가시고 뭐가 됐든 엔지니어링 한번 거치는 게 엔지니어링을 거치든 대학원을 거치든 한번 거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현상을 봐서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이제 수요 예측 프로그램도 쓰고 오피심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체도를 낮추고 뭐 이래서 개선안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엔지니어링이고 연구는 지금 없는 거를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이냐. 이거를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근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연구예요. 연구가 있어야 엔지니어링도 있죠. 그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겠어? ME3 비심 누가 만들었겠냐고. 다 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죠. 현실에서는 그런 일 많이 하게 되죠. 야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기피해요. 근데 막상 교통일이라는 게 뭔지 알려면 엔지니어링 가는 게 맞아요. 어떤 베이스니까. 엔지니어링이 무너지면 업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서 엔지니어링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공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기로 마음 한번 먹었었다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니거든요. 엔지니어링 가도 연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벗어날 수 없어요. 공학자의 특성상 연구라는 거는 뭐 맞는다 안 맞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현실이 됐던 이론이 됐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됐든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연구에 적용하느냐 실생활에 적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구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 물론 있겠지만 그걸 막 즐기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 없다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교수님이 돼야겠지.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때 중반에 그 돈을 딱 받으면 그만두기 힘들 텐데 경찰 넘어갈 때도 한 연봉이 떨어져요. 그것도 고민 엄청 하더라고. 엔지니어링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 결혼한 남자분들 특히 고민해. 지금도 살기 힘든데 이걸 그냥 아직 계속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가능성이 무한하니까 저 멀리에 있는 거 유학부터 뭐 대학원 가는 거, 박사과정까지 가는 거, 대학원 가서 석사까지 나오는 거, 공기업을 가는 거, 공무원이 되는 거, 경찰이 되는 거, 엔지니어링을 가는 거 쫙 적어. 딱 이것만 놓고 한 10분 정도 생각해보는 거.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이런 이거 했을 때 내 모습이 괜찮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돈도 생각해보고. 세로 축에 이제 돈, 근무 지역, 여건 뭐 이렇게 다 따져보고. 유학 그럼 마이너스 1억 막 이렇게 경상공단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보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거 표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세요. 지금 이제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결정을 못 해. 그러면 남들 하는 대로도 이렇게 쓸려가요. 남들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럼 나중에 후회해요.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찾아보세요. 더 행정직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태력 같은 것도 잘 준비하시면서 이제 자격증도 따시고 감정사 있고 기사 있으면은 전공자니까 4.5점이 끝났네. 4점까지 다 된 거니까 내년에 있을 필기시험 과목 잘 파악하셔서 그것만 준비하시면 되겠네. 그게 12월 달에 공고가 나요. 그걸 보고 아 내년 언제쯤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5살이면 대화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또 그만 고민하였던 완충기를 갖는달까? 대학원도 해보고 실제로 해보고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걸쳐보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한달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휴학이 양날의 검처럼 쪼여와 괜히 쉬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위에서 보는 걸 생각해야 돼. 친구들 생각하면 안 되고 휩쓸리게 되면 안 되고 본인 얘기를 딱 가요.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발주하는 사람이에요. 엔지니어링에서 교통 보고서를 갖고 오면 잘 맞게 썼는지 분석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심의위원들 불러서 심의위원회 열고 보고서 준공 처리해주고 돈 주고 그 역할이 그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최소 석사급 이상, 최소 엔지니어링 한 5, 6년 이상 있어서 그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는 돼야 뽑죠. 박사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대학원에 가려는 이유는 뭐죠? 과정을 정확하게 하면 학위를 바로 주죠. 학위를 받을 능력이 드는 걸 과정 중에 보여줘야지. 저는 박사 과정 3년인데 3년 반에 땄거든요. 냈을 때 교수님이 바로 콜을 했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돼요. 5년 동안 나는 박사를 받기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교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순간 뭐 논문은 큰 의미는 없어요. 교수님이 통과시킬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하면 되고, 문제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게 박사 과정이에요. 박사를 받으면 뭐가 좋냐? 확실히 다르죠. 일단 지원하는 포지션 자체가 다르고, 하는 일도 자기가 일을 맡아서 이렇게 연구원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누군가 일 시키는 일 받아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좀 많은데, 내일 내가 하는 거니까 활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를 쥐어 짜야 된다고 할까?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연구란 일이 늘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일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니까. 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건 있어요. 대신에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박사님들은 다 즐기죠. 네. 재밌죠. 재미가 또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런 것들, 박사를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일을 하라고 박사 준 거니까. 일단 TO도 많고 박사도 적고, 아시겠지만 뭐 주변에 박사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드물어요. 근데 창조적인 연구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은 늘 있어. 늘상 널어져 있는 거니까. 박사 받고 굶어 죽었다?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질 않아. 그쪽 일 연구 논문을 이렇게 썼다, 그쪽 분야가 냅두질 않아. 다 연락이 와요. 이거는 이런 논문을 쓰셨는데 이쪽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가능하시겠느냐, 또 그런 일.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그렇게 오기도 하고, 코업, 또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박사님들이 그거 좀 담당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고, 또 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 일을 프로젝트를 아마 발굴을 해가지고 국가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에 제안을 하기도 해서 그 프로젝트로 나오게 되면 내가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 정도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랄걸요? 그러니까 박사는 늘 바빠. 그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 속에서 막 허우적거려요.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하든 어디 기관에 소속돼서 그 기관의 일을 하든 늘 바쁠 거예요. 내 깜냥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그런 걱정 없었고요. 막상 가서 보니까 다 똑같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 읽는 것 같은데, 진리를 탐구하는 그 열정? 그것만 있으면 돼요. 어떤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걸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어디를 찾아보면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같다, 그거를 딱 감각적으로 알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논문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은 필요해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면 누구나 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누구나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무서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침을 찾아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 그걸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누구는 그걸 되게 빨리 하고 누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차이일 뿐이고, 나중에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박사들 퍼포먼스 비슷비슷해. 물론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막 되게 남들 3일 걸고 막 3시간 만에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걔네들 갈 길 가시고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그런 걸 찾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 능력만 있으면 돼요. 시간이 오르고 상관없어요. 일정 분야에서 박사를 받게 되면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철도 분야의 어떤 문제를 봐도 그 분야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직접 다이렉트로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 정도 첨언을 할 뿐이지 직접 그거 문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철도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지도 못해요. 전혀 몰라요. 항공도 마찬가지, 해운 물류도 마찬가지, 도로면 도로, 항공이면 항공, 이렇게. 그래서 코티 같은 데도 가서 보면 그 연구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죠. 박사 하나로 뽑지 않고 다 연구실별로 뽑잖아요. 그때 이유가 있죠. 다 메이저가 있어.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냥 그걸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걔도 일로 못 들어와. 나도 글로 못 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도처럼 서로 크로싱이 안 돼. 그거는 레이스를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거다. 대학원 연구실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맞는 사람이 누군가. 이 교수님이 돈 많이 준다 해서 가면 안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할 수도 있고, 안전공단이나 뭐 이런 공사 같은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책임연구원 이런 거 있죠? 들어봤죠? 네. 박사가 딸 수 있는 타이틀이 그런 거예요.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교수, 전임강사, 교수죠 이거.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일단 책임연구원들을 뽑을 때 국내 박사를 뽑기도 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지방연구원들 있죠. 지방에 있는 연구원, 국가국책연구원 이런 데들은 해외 박사들을 뽑고, 왜냐면 거기는 거기 있다가 교수님들, 그런 케이스들이어서 그 자리는 잘 못 가죠. 지방에 있는 연구원들은 자기 방도 딱 있고 교수님하고 똑같아요. 연구년도 있고. 연구실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박사까지 하는 게 맞지. 30년을 박사로 사는 거라니까요. 나는 박사로 35살에 받았거든요. 그것도 엄청 빠른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최고의 의미를 갖는 일을 하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 반대지, 완전. 진짜 가열차게 내 열정과 젊음을 투자해서 35세가 딱 됐을 때 내가 최고의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봐요. 미리 해서 의미를 갖는 일이 뭐냐는 거지. 땡겨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박사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달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저 이제 그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고 계셨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상에도 이제 평생 일장 얘기했는데 봤나 모르겠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서늘하더라고. 나는 도대체 뭔가? 8급 교통직 양재호에서 8급 교통직을 뛰면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회사는 다니면서. 그래서 파트로 대학원을 가기로 생각했어요. 이미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었고 기술사 볼 자격은 아직 안 됐었고 사고조사반에 있었던 경찰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지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 그걸 인정해 줬어요. 대인이랑 대물 중에 하나 했었는데 근데 대인은 아마 거의 뭐 의대 수준이라 좀 하기 어려울 거고 대물 정도 우리가 이제 차량 운동학 같은 거 하니까 손해사정사에 대물사정사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 1년에 시험 한 번 있는데 그걸 해야 보험사를 갈 수 있어요. 아마 교통일 하는 것 중에 연봉이 제일 높을 거예요. 손해사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데 가는 거죠. 대기업 가는 거죠. 인턴과 학점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뭐, 그걸로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인턴을 해서 뭘 할 건지, 학점을 따서 뭘 할 건지. 취업을 할 거다. 근데 그 취업을 할 곳이 경력을 중요시하는가, 공부를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다르지. 제가 쓴 책 중에 진로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진로안내서에 보면 대학원 가는 법, 공사공단에 가는 법, 공기업 공무원이 되는 법, 일반 회사에 가는 법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 나한테는 어떤 게 맞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회사가 원하는 게 인턴인지 학점인지 보면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학점은 별로 안 중요해요. 대학원 갈 때 장학금을 주냐 안 주냐 3.5 넘으면 전액장학금 이런 게 있어서 그때만 필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학점 거의 왜냐면 이건 좀 약간 크게 봐야 되는 게 학교마다 학점의 기준이 달라. 그 학점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학생의 성실도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얘가 훌륭한지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학점을 크게 안 봐요. 오히려 경력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겠지. 둘 중에 굳이 어떤 게 중요하냐고 본다면 인턴이 아마 사실 뭐 경력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죠. 첫 직장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레이스를 뭘 타느냐, 뭐 대학원 레이스를 타느냐, 테크를 탄다고 하죠. 대학원 테크를 타느냐, 엔지니어링 테크를 타느냐, 공기업 테크를 타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자격증을 어떤 걸 딸지, 어떤 학위를 딸지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처음에 뭘 가느냐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뭘 하겠다고 정한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있죠. 스스로가 있지. 직장에서 3천을 받았었는데 옮기는 직장이 2천이야. 가겠어요? 지금 단신이니까 그렇지 애기들 키우고 있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안 되지. 연봉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나이 제한? 아니요 전혀 많지 않아요. 되게 어린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30 넘어서도 다 갈 수 있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엔지니어링은 어떤 스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 쓰는 거예요. 보고서 이렇게 써라 시키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데이터 같은 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교차로 지체를 산정하는 뭐 비심을 돌려가지고 지체를 산정했다. 산정된 결과값을 보고서에 실어야 되잖아요. 산정된 결과값은 과장님이 해줄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서 한글만 치면 돼.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보통 보고서는 저기 차장님들이 있어요.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보통 주임 대리들은 현장 조사. 현장 나가서 막 차량 대수 몇 대다. 교통률 조사하고 차량 조사하고 그런 거 현장 조사를 보통 많이 해요. 그런 거 하는 과정 지나서 비신 돌리는 것도 과장들이 많이 하고 돌려서 이제 그 데이터 뽑는 것도 이제 배우지 배워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차장님한테 넘겨주면 차장님이 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써요. 문맥에 맞게 맞추고 차장님들이 또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도로부, 교통계획부, 토목부 이런 거 다 있어서 맞춰서 이제 오게 돼요. 단종 같은 경우는 그거만 딱 해서 뽑아내지만 종합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막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들이 보고서를 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일 잘 하면 돼.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그 해외 사업 같은 거 하는 큰 종합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도 많이 보고 또 실무 경험 있는지도 보고 해외에서 경험 있는 이런 것도 보고 다 그렇죠. 그 프로젝트에 과연 이게 적합한 사람인지를 그런 경우에 스펙을 보는 경우는 있어도 중소기업 이하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안 따져요. 요즘 엔지니어링 사람 없다고 난리예요. 학생들이 다 안 가려고 하니까. 공사공단이 하는 일. 공사공단은 우리 저기 흔히 갑을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엔지니어링이 을이고 갑이 이제 공사공단 공무원.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갑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용역을 발주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를 일을 만들잖아요. 요 지역에 교통영향평가 필요해.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시청의 공무원이 교통영향평가라는 용역을 발주해요. 시의 예산을 실어가지고 공고를 딱 띄워. 이거 하실 분 보십시오. 그러면 엔지니어링 그걸 보고
우리가 적합하다 그럼 투자를 들어가요. 적격성을 따져서 제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죠. 그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그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됐으면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아까 그 보고서를 쫙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딱 들고 와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를 받아. 다른 심의위원들한테. 교수님이나 뭐 엔지니어링 이사님들이나 박사님들한테 받아요.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키면 통과. 영향평가서가 통과돼서 넘어와. 준공처리가 딱 되면 공무원이 돈을 딱 지급해요. 중공처리된 보고서를 가지고 설계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야. 그 역할, 발주처의 역할. 그게 공무원이고 공사공단도 그 발주처의 역할을 해요. 공사공단의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엔지니어 업체들 찾아. 해서 만들어서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뭐 다르냐면 공사는 자기가 일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공단은 수익이 발생하면 시로 올려요. 남는 돈을 위로 올려. 돈이 모자라면 시가 채워줘. 그게 공단이야. 수익 사업이라는 걸 못해요. 공사는 회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둘 다 쉽지 않아요. 둘 다 발주처니까. 그러니까 발주처들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리가 그만큼 적지. 왜냐면 용역발주는 한 명이 하지만 일은 수십 명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어렵지.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발주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초보 신입을 발주처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고서를 가져온 걸 보고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갑이야. 근데 그게 안 돼, 신입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그걸 써온 건데 뭐 아, 잘 하셨겠지 뭐 이러면서 사인은 그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면이 안 쓰지. 보통 같이 준비하죠. 하는 일은 비슷하니까. 엔지니어에서 엔지니어 이직이 쉬운가? 쉬워요. 왜냐면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 엔지니어링에서 무슨 일 했다 그러면 딱 알거든. 아 그럼 어서 잘 하시겠네. 이직은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직할 일이 잘 없어. 어차피 가도 똑같으니까.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